유튜브 촬영 편집 입문 7편 5초만 버티면 성공. 5초. 뭘 하는데 5초를 버티라는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난 5초는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편집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카메라 워킹이 있는 영상 촬영 부분의 시작과 끝에 어느 정도의 정지된 샷이 없으면 편집하다가 편집기 부숴버리고 싶습니다. 화면 구도도 잘 잡았고 찍은 대상물도 참 좋고 영상의 의도를 잘 표현하면서 무언가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의 전환점을 주기도 적당한 촬영권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레코딩 시작과 동시에 카메라가 움직이고 문득 녹화가 끊기는 촬영 원본 참 게륵같은 영상입니다. 시청자의 입장은 고사하고 편집자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촬영 원본 찍을 때는 모릅니다. 열심히 찍습니다. 레디, 곡, 그리고 바로 오디오 멘트 들어오고 또 출연자가 따라가고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동선도 잘 나왔고 멘트도 실수 없고 대사도 끝나자마자 좋았어! 라고 생각하고 레코드 스탑 버튼을 바로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왜 편집자는 승질을 부리냐고요? 해보시면 압니다. 촬영한 그 영상과 앞뒤 다른 영상을 연결하고 효과 놓고 그렇게 하려면 아무리 없어도 최소한 3초 정도의 정지 화면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과 끝에 정지 화면이 없는 시종일관 움직이는 그런 촬영 영상보는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편집한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각각 컷 전환 그리고 효과를 하나 써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를 느끼시죠? 그런데 왜 5초를 버티라고 했냐고요? 제가 최소한 3초는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10초,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5초 정도는 시작과 끝 화면의 정지 화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 시작할 때 자기가 대사를 하거나 출연자에게 대사를 시킬 때는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유 있으면 10까지 세고 그리고 직접 대사를 시작하거나 출연자에게 대사를 하라고 손동작으로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마칠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잘 했더라도 아싸 하고 대사를 마치고 끄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다섯을 셉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유 있으면 10. 그리고 녹화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편집할 때 훨씬 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지만 현장에 나가서 막상 촬영을 시작하면 잊어먹고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 바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꼭 천천히 5초의 여유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편 5초만 버티면 성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약방의 감초가 아닌 영상의 감초 오디오 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